여러분, 안녕하세요. 송중혜 전념입니다. 오늘은 오전에 제가 개를 잡았던 것 같고, 집에서 지금 개라면을 끓여가지고 지금 그래 앉아서 지금 개라면을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개라면. 자, 잘 보시죠. 자, 이렇게 한번 끓여봤습니다. 자, 놓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면 맛이 좀 달달지근하네요, 여러분. 꽃게가 들어가서 그런가, 진짜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 꽃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꽃게는 조금 많지만 굉장히 뜨겁거든요. 자, 조금씩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 되게 뜨겁습니다. 오전에 깨는 많이 잡지는 못하고 너무 잠이 오는 바람에 그래서 오전에 잠시 있다가 들어왔습니다. 제가 오랜 시간은 안 했었고요. 진짜 맛있다. 와, 딱 반칙이네. 진짜 너무 맛있네. 제가 라면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. 라면 지금 두 개를 끓여 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너무 욕심이 강한가? 제가 라면은 그래. 제가 집에서 라면 먹기로는 1년에 한 5번 정도 먹을까? 라면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, 여러분. 그런데 개라면 끼리 놓기는 또 그렇게 또한번 맛있네요, 여러분. 또라. 아다. 그래, 집에서 개나면 먹다가 볼게 생각이 납니다. 저 팬분들하고 빨간등대 가서 라면 팬분들끼리 주고 팬분들 그 미기 보고 그래 그 생각이 절로 나네. 팬분들 그세 사람 있었는데 그때 먹고. 자, 개나면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개가 지금 요 안에 5마리거든요. 요 안에 지금 5마리 있습니다, 여러분. 맛있게 보자. 자, 요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개라면을 해봤습니다. 개라면 먹고 와, 딱 무겁다 무거워. 엄청스럽게 무겁네. 뭐 이런 무겁노. 지금 개를 볶아먹으려 그래도 너무 뜨거워서 지금 안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조금 이따가 볶아먹어볼게요.
수 있어. 맛있다. 자, 이제 한 마리 꺼잡아내고, 자, 한 마리 거르게 담아놓겠습니다. 좀 시끄러워. 아. 아, 저봐. 여러분도 제 한번 볼까요? 아직까지 뜨겁기는 뜨겁는데, 요래. 개나면. 오늘 집에서 끓여가지고 지금, 자, 여러분들, 개를 볼관할 때, 지금 요게 보면은, 요게 지금, 요게가 지금, 밑에 부분이죠. 요게가 입 부분이고, 요게가 입 부분입니다. 요게 입 부분하고, 요렇게 잡고, 요렇게 잡아시고, 요렇게 양사방 이렇게 눌리면 딱 하고 부러집니다. 양사방 이렇게. 아, 또라. 아, 또라. 아, 또라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벌려졌습니다. 자. 자, 살도 이렇게 많고요, 여러분들. 자, 굉장히 많죠, 살이. 가득 찼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아, 또 맛있겠다. 여러분들, 진짜 맛있긴 해요. 맛있어. 이럴 때는, 자, 여러분들, 등 딱개비에다가, 등에다가, 또 라면을 이렇게 엮어. 자, 라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. 여러분들, 이렇게 먹으면, 금방, 저식으로 이렇게 한다, 이란다면은, 진짜 개맛이에요. 진짜 완전히 더 드러납니다. 진짜 더 맛있어요, 이렇게.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, 이불로 그냥 바로 당겨보세요. 맛있어. 따봉! 진짜 맛있습니다, 이런. 아, 다. 이 안에 아직까지도 살 천재네. 자, 그다음 이제 이 부분 먹어보겠습니다. 이 부분. 자, 발과 자 여러분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맛있어. 여러분들 살이 굉장히 많지. 자, 살이 가득 찼습니다. 여러분들 그저 이렇게 발을 지금 요렇게 다 잡았잖아요. 요렇게 지금 제가 발을 다 잡았습니다. 이거 딱 벌레 있을 때 발을 이렇게 다 잡고 한꺼번에 하나하나씩 놓지 말고 놓지 말고야. 자, 또 라면 먹어보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여기에 게가 있거든요, 여러분들. 자, 얘가 오늘 맛나게 먹고 있어. 아따, 맛있겠다. 이렇게. 개나면. 자, 라면 한번더 먹고,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라면 한번더 먹고, 땀이 줄줄 나서서 안 되겠어.
아, 한번 더 먹고요. 맛이 따봉. 맛이 따봉. 끝내줍니다. 개나 면. 자,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